유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입시의 핫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육부가 지난달 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총 12가지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에게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린 것인데요. 평가 결과에 따라 A에서 2등급으로 대학이 나뉘어지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에 속한 대학의 경우는 총장 사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대학교의 경우 직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진행했음에도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이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및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2등급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되어서 이번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평가는 대학 포화 상태인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34개 교 중 20개 교가 A등급을 받고 지방권 4년제 101개 교 중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단 14개 교에 불과해 서울 지역과 타 지역 대학 간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각 대학별로 접수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시 지원 횟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회로 제한되고 등록과 관계없이 추가 합격자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능 등급 조건이 지원 대학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대학별 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5년 9월 둘째 주 입시코리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